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리는 이재희입니다. 저는 오늘 7월 첫 번째 선인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경기도 성남 가련동에 위치한 명품수강초 사장님 댁에 와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선인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4,000원, 7만원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 주시는 거를 부탁드려요.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 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랜덤 로비비아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들이 오늘 드디어 이렇게나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 다른 꽃 모양과 꽃 색깔을 가져갔고 너무나 예쁜 꽃들인데요. 이렇게 예쁜 색 색깔의 꽃들이 피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 살구 빛깔의 꽃도 너무 예쁘고요. 노란색도 예쁘고 핑크색 꽃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어떤 색 꽃이 필지 모르지만 어떤 꽃이 피어도 예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모두 다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역시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색 꽃이 필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랜덤 로비비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요 아이들 신기하게 요 뒤에 있는 세 가지 꽃에서는 향기가 나요. 향기 나는 꽃을 피운 아이들이고요. 우리 랜덤 로비비아 실생 수입 선인장은 12,000원씩이에요. 우리 상하한 선인장도 요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노란 꽃인데 안에가 불그스름 해가지고 아주 오묘한 느낌의 꽃이에요. 상하한 선인장은 몸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긴 그런 선인장이잖아요. 요렇게 울퉁불퉁 나온 요 뿔 같은 몸체도 예쁜데 요 정수리에 있는 하얀 솜들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 하얀 솜에서 꽃이 피는데요. 여기도 지금 꽃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많은 꽃을 보여주는 상하한 선인장이고요. 실생 수입 선인장 상화안은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단모안이 요렇게나 예쁜 꽃파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단모안은 온통 하얀 요렇게 예쁘고 청아한 느낌의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에요. 꽃잎 하나하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고 요렇게 피지 않는 꽃몽어리들도 요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꽃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몸체도 아주 초록색으로 예쁘고 가시는 이렇게 작은 선인장이에요. 가시가 짧아갖고 단모한 선인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꽃이 이렇게 예뻐서 사랑받는 선인장이랍니다. 흰 꽃이 예쁜 단모한 선인장은 25,000원씩이에요. 검은 가시가 멋있는 흑강자 선인장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한참 한동안 예쁜 꽃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한두 송이씩 다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하얀 솜자리들이 꽃자리인데요. 이렇게 다시 꽃이 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꽃이 이렇게나 오묘하고 예쁜 색감을 가진 꽃이에요. 이렇게 꽃이 없어도 몸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인장이고요. 검은 가시가 멋있는 실생 흑간자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북두각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줬는데요. 오늘의 북두각은 요렇게나 멋있는 노란 꽃을 피워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오, 아주 탐스럽고 예쁜 노란 꽃을 피워준 북두각 선인장이고요. 우리 북두각 선인장도 어떤 색 꽃이 필지 몰라가지고 예약해 두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꽃이 피어도 예쁘니까 구매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노란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 아이도 노란색 꽃이 피었어. 예쁘죠? 요렇게나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북두각 선인장이고요. 우리 북두각 선인장 요 작은 사이즈는 3만원, 여기 큰 사이즈는 5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검은 가시 코피아포아예요.
코피아포아 속 종류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노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정수리에서 노란 꽃이 나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몸체도 약간 검은 빛을 띠는데요. 가시가 이렇게 까매요. 새까만 가시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이고요. 예쁘죠? 굉장히 독특한 몸체를 가진 선인장이고 수입 실생 선인장이에요. 우리 자구도 이렇게 떼글떼글 나오고 있는 긴가시 코피아포아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멋진 가시와 전무늬가 매력적인 반야 선인장도 오늘 이렇게나 예쁜 꽃을 보여줬어요. 레몬빛과 잎을 가진 예쁜 꽃이고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이 여기 이렇게 매달린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실생으로 자라나서 가시도 굉장히 예쁜 선인장이에요. 전무늬들이 각자 달라갖고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한 선인장인데요. 우리 실생 반야 선인장은 15,000원씩이에요. 하얀 가시가 멋있는 꼬불꼬불 백신한처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동글동글 예쁘게도 자란 선인장들이에요. 가시도 이렇게 하얀 가시가 있어갖고 굉장히 매력적인 모양인데요. 철화 선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멋있게 자라요. 우리 백신한철화는 혼자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접목으로 된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길게 접목된 백신한철화이고요. 이렇게 해도 예쁘지 않나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예쁠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백신한철화는 25,000원씩이에요. 반달 모양으로 아주 아름다운 우리 로비비아 철화를 많이 사랑해 주셔갖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준비해 주셨는데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가시도 별처럼 예쁜 그런 선인장이에요. 모양도 반달 모양으로 너무 예쁘죠? 위에서 보면은 능선도 아주 아름다운 선인장인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면은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철화 선인장이라고 해요. 지금 매달린 꽃은 없지만 여기도 이렇게 꽃이 나오려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요 솜짜리 요런 게 꽃인데요.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로비비아 철화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구불구불 예쁘게 잘도 엮인 등심한 철화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어쩜 이렇게 철화가 잘 엮일 수 있을까요? 가시는 노란색 가시가 복실복실 나 있는 그런 아이들이어갖고 멀리서 봐도 되게 귀여워요. 노란 가시가 귀엽고 초록색 몸체도 예쁜 우리 등심한 철화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꾸불꾸불 아주 예쁘게 엮인 피코 철화이고요. 색감도 지금 너무 예쁜 연두빛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아주 예쁘게 철화가 엮여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시도 강하지 않아 가지고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주 예쁘게 엮인 피코 철화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쌩얼이 달린 아이는 요 쌩얼에서 꽃이 핀다고 해요. 핑크색 꽃을 피우는 피코 선인장의 철화 버전이고요. 이렇게나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생 수입 선인장 피코 철화는 5만원씩이에요. 요즘 우리 아프리카 식물들이 아주 예뻐지고 있는데요. 댄시 플로럼도 예쁘게 이렇게 싱그러운 새잎들을 마구마구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 댄시 플로럼은 몸체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몸체에서 뿔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동통하니 아주 예쁜 댄시 플로럼이고요. 여기 있는 댄시 플로럼은 2만원씩이고요. 큰 사이즈의 댄시 플로럼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큰 아이도 보여드려요. 요 댄시 플로럼은 5만원이고요. 5만원인 만큼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잎도 푸릇푸릇 너무 예쁘고 몸체도 귀엽고 뿔도 귀여운 큰 사이즈는 5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요 아이는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선인장인데요. 가시가 굉장히 독특한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검정색하고 하얀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이고 요 아이들도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랍니다. 몸체도 우동통하니 아주 귀여운 요렇게 뿔같은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가시도 멋있는 아이들이고 이름은 펠로칵투스 마투테라고 해요.
아주 싱그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 가시가 멋있는 이 아이들을 12,000원씩입니다. 치안간선인장은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청초한 느낌의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아주 연한 핑크빛 꽃을 많이도 피워줘갖고 사랑받는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피지 않는 꽃들도 있고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몸체에서 꽃이 계속 올라오고 예쁜 꽃을 피워주는 실생 치안간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푸른색 몸체가 멋있는 액명운 선인장은 나날이 이렇게 예쁜 가시들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지금도 너무나 예쁜 선인장이지만요. 자라나면 나중에 이 머리에 화자가 생기면서 층운 선인장처럼 이렇게 모자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선인장이에요. 지금은 모자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모자가 생긴다고 해요. 가시도 예쁘고 색감도 예쁜 실생 액명운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떼글떼글 귀여운 자구들을 가득 뺑 둘러서 달고 있는 수박 선인장이 입고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커다란 수박 선인장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요렇게 귀요미 사이즈의 아주 귀여운 수박 선인장 입고되었어요. 아주 많은 자구를 요렇게 뺑 둘러서 가지고 있어서 예쁜 선인장이고요.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요. 요 정수리에서 꽃이 올라와요. 이 아이는 이제 막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자구와 몸체만으로도 아주 귀여운 우리 수박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색감이 너무나 예쁜 홍기린 금 선인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귀여운 자구들을 뺑 둘러서 낳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리는 선인장이고 색감이 너무나 예쁜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길러진 우리 홍기린 금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동글동글 눈사람처럼 귀여운 습지아 선인장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살짝 보랏빛이 나갔고 예쁜 선인장이고 가시가 거의 없어가지고 또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꽃도 엄청 예쁜데요. 동글동글 아주 통통한 자구를 달고 있는 실생 수입 선인장 습지아는 30,000원씩이에요. 오동통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는 기선옥도 아주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맨들맨들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갖고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사랑받는 선인장이에요. 요 아이도 너무 귀엽죠? 요 정수리에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요 아이가 지금 꽃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잊을만 하면은 꽃이 한 번씩 올라와 줄 만큼 자주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고요. 가시가 거의 없답니다. 몸체 색깔도 예쁜 실생 기선옥 선인장은 10,000원씩이에요. 별처럼 예쁜 노란 가시를 가득 가지고 있는 옥사자 선인장도 오랜만에 입고가 되었어요. 요 아이들도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인데요. 요 정수리에서 꽃을 피운답니다. 가시가 너무 예쁘고 몸체도 예쁜 선인장이고 실생 수입 선인장이에요. 우리 노란 가시가 아름다운 옥사자 선인장은 8,000원씩입니다. 가시가 너무나 멋있는 실생 강수 선인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시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갖고 가시 자체만으로도 작품 같은 선인장이고요. 몸체도 오동통하니 아주 예쁘고 여기 가시가 나오는 솜자리도 굉장히 멋있고 독특한 아이예요. 위에서 봐도 너무나 예쁘고 존재감이 뿜뿜하는 빨간 가시를 가지고 있는 실생 강수 선인장은 20,000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은 동글동글 귀여운 기선옥 선인장, 떼글떼글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 수박 선인장이에요. 제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명풍수강초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인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돌아올게요.
안녕.